여기를 보세요. 혹시 모노든 아버님이 최근에 해파리를 만난 적이 있나요? 그게... 네, 맞아요. 분명 그때 해파리 독에 감염됐을 거예요. 거북 박사님, 해파리 독이 뭐죠? 해파리는 바다에서 생활하는 강장 연체 동물인데요. 반원 모양이지요. 해파리 독은 민감성 쇼크를 일으켜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무서워요. 혹시 치료 방법이 있나요? 가장 먼저, 바다에서 해파리를 만나면 절대 만지지 말고 피해야 해요. 만약 실수로 해파리에 쏘였다면 깨끗한 바닷물로 피부에 붙은 촉수 또는 독을 닦아내야 해요. 만약 상처 면적이 크면 재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어린이 친구들 잘 알았죠? 해파리는 만지지 말고 무조건 피해야 해요. 오늘의 바다 이야기 끝! 빨리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져요.